이 사주는 한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벌었는데 이때 벌어서 벌 때문에 까먹었어요. 많이 까먹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은 목인데도 어? 왜 갑 때문에는 돈을 엄청나게 벌고 을 때문에는 까먹느냐. 우리가 어디 가서 저희 뭐 사주를 보면 그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당신 용신은 목이요, 당신 용신은 화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실력 없는 사람들. 그러면 같은 목인데도 왜 이때는 망하고 이때는 흥하고 이때는 망하냐 이게. 그래서 목이 용신이 아니고 뭐 식신이 용신이다, 상간이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목이 용신, 목은에는 다 좋나?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게. 자, 이 사주는 임수가 오래 태어났어요. 임수가 오래 태어나면 개수가 4월에 태어난 사람, 임수가 올해 태어난 사람들은 좋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4월에 무토가 암장돼 있어. 그래서 정관이 암장돼 있다 이거예요. 임수의 올이면 이 기토가 암장돼 있어. 그래서 정관이 암장돼 있기 때문에 재격인데, 이런 경우는 재격이에요. 그리고 월지만 가지고 비교하면 재격의 재를 지켜주는 정관이 암장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관이 사주에 있는 것처럼 봐도 된다. 이렇게 고수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끼일 경우이고, 이 경우는 재끼가 아니죠. 어찌됐든, 월지 자체로는 쟤인데, 투관이, 기토가 투관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월지 자체는 쟤지만, 이게 격이 되니까 정관, 정관격이 된다. 그래서 투관이 우선이에요. 격을 정할 때는 투관된 걸 우선한다. 왜? 투관이 돼야 천간에서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그러면 집안에 안 돼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관이 돼야 천간은 양이면서 동한다 그랬어요. 천간은 양이면서 동. 천간을 음이면서 정하다 그랬죠. 고요하다 이거. 집에서 아무리 내가 내 잘난 맛에 얘기해봐야 남이 안 알아주면 끝이에요. 그러나 천간이라는 것은 내가 집에서는 별로 없어도 나가서 내가 잘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똑같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임수가 오래 태어나가지고 격이 정관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관격이 되려면, 정관격 우리 성격이 되려면 뭐 필요했어요? 자, 첫째는 인성을 용신다. 인성. 이때도 이건 관인 상대. 관과 인이 같이 있다. 정말하자면 학문도 뛰어나고 벼슬도 가지니까. 그래서 인성을 용신하고. 또한 인성을 용신한 이유는 정관을 지켜줘요, 인성이. 식신상관이 와가지고 정관을 깨려고 하는 것을 지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성을 용신합니다, 재성. 재성을 용신하는 이유는 재성이 정관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관이 힘을 더 받는다 이거야, 힘을 더 받는다. 이때는 식상이 없어야 돼. 이때는 식상이 있으면 무방. 왜? 식신상관이 있어도 인성이 식신상관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정관은 손상을 입지 않는다. 이런. 그러나 재성에서는, 재성은 식상을 누르지는 못해. 그러면 재성과 식상이 같이 있으면 식상은 뭐냐? 정관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재와 인이 불애하면 서로 장애가 없으면 그죠? 대국회한다고 했어요. 정관 입장에서는 재성의 형도 받고 정관 입장에서는 인성의 자유를 지켜주기도 하고 또 일간 입장에서는 신약해지기 쉬운데 인성이 있어서 신약을 방지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일거양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국회한다고 했어요. 자, 네 번째는 일간과 합하는 경우 일간과 합하는 경우도 항상 동과 직업, 정관은 내게 돼야 돼. 일간이 일간과 합을 하는 경우도 승기입니다. 길격은 일간과 합을 하면 다 승기입니다. 길격에서 일간과 합을 하는 것은 뭘까요? 재성하고 정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일간과 합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는 다른 거하고 합을 하지 일간과 합을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간살 혼잡이 왔어. 정관계에 간살이 혼잡이 오면 합살하고 유관 합산하고 정관을 남기면 됩니다. 정관 경우는 무조건 정관을 남겨야 돼. 혹은 거살 꼭 합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편관을 날리고 정관을 남겼을 때 이때도 승격된다. 자, 그 다음에 월지 정관이 월지정관이 인성으로 하고 월지정관이 삼합으로 인성으로 변해버렸어요. 인성으로 하고 정관의 식상이 없이 제가 있습니다. 이때도 대국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관격의 성격 요인입니다. 합격 요인은 굳이 얘기 제가 안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정관격 합격을 가지고 한번 통변을 할 텐데 그때는 성격보다는 합격의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은 정관격 성격된 사주를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합격은 다음에 얘기하겠다.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 이게 인성이에요. 편인을 용신했다. 이게 용신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관인상전에 해당이 되겠다. 관인상전에 그래서 사주가 성격됐습니다. 성격되면 잘 먹고 잘 산다. 잘 산다. 중류 이상이다.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 사주가 기억이 어디서 만들어졌나요? 기억이 말이에요. 기억이 참 영간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부모 덕이 있다, 유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머니거든. 자, 임수의 뭐예요? 근록에 자기가 통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모님을 잘 만났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부자였어요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집 갈 때 자식들한테 집을 한 채씩 다 사줬어. 시집 갈 때 이 사람도 집 한 채를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 해놨죠. 자, 이 사주의 특성을 보니까 격도 턴턴. 여기 기토가 5월이면 자기 양인에 통근했어요. 양인이라는 참 그 제왕지에 통근했어요. 제왕지에. 그다음에 일간도 근록에도 통근하고. 자기 장생지에도 통합했어. 격도 튼튼하고. 정관격이 격이 약, 일간이 신약해지기 쉽거든요, 정관격이. 이 사주는 정관격이 신약해지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심강하게 돼 있다. 또 튼튼하고, 뭐예요? 벽도 튼튼, 일간도 튼튼, 그 다음에 경금이 일지신금. 경금이 자기 근록에 통근했어. 근록에 통근했어. 근록에도 통근하고, 또 술토에도 통근하고. 그래서 격과 용신과 일간이 다 튼튼한 이런 사주들은 어느 상황이 되든 간에 사회적 영향을 발휘합니다. 사회적 영향을 발휘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인류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 사주에서 무난했어요. 이런 경우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갑대운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 갑목이 이 사주에는 식신이거든요, 그렇죠? 자, 갑목이 식신, 갑목이 들어와서 기토하고 합을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합을 하면 첫째는 묶인다, 그다음에 변한다, 생산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냐면은 묶이는 게 가장 큰 영향. 정관이 자기 격인데 정관이라서는 항상 자유로워야 돼요. 정관은 나라로 이야기하면 임금이에요. 임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갇혀있다. 그러면 나를 가둔 놈을 가만히 안 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식신이 기토하고 합을 하려고 달라 들어오는 것을 경금이 아주 경금 둘이서 납대가지고 아주 작살을 내버렸어. 그래서 식신이 보호됐죠. 정관이 보호됐단 말이에요. 정관이 보호돼서 이때 이 사람이 경사 사무실을 했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자, 이런 식신이 이 사주에서는 귀신이거든, 귀신. 귀신. 길신이냐, 흉신이냐는 절대적 개념입니다. 귀신이냐, 희신이냐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길신과 흉신은 뭐예요? 정관은 항상 길, 정제도 항상, 재성도 항상 길, 식신도 항상 길, 길한 것이고, 그건 절대적이에요. 변하지 않아. 그러나 내 사주에 식신이 원래 길신이잖아. 길신인데도 불구하고 내 사주에 대입을 시켰을 때는 정관을 괴로우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귀신에 해당해요. 내 사주에 적용해서 그 사람의 사주에 적용을 해가지고 내한테 도움이, 그 사람 사주에 도움이 안 되면 귀신. 그 사람 사주에 적용을 해보니까 편관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사주에 적용을 해보니까 그 사람 사주에 도움이 돼. 그러면 그 사람, 그거를 갖다가 귀신이라고. 그래서 귀신과 귀신은 이건 상대적 개념이에요. 상대적 개념. 그래서 식신이 귀신이 돼가지고 정관과 합을 하러 딱 들어오는 거를 경금이 날려버렸어. 그래서 귀신이 대운에서 들어오는데 이게 깨지고 나가면 더 좋은 일이 생겨요. 더 좋은 일이. 그래서 이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그래서 막 여기저기 부동산도 사놓고 해놨어. 자, 그리고 잘 나갔어요. 잘 가지. 자, 을대운이 오니까, 그러니까 갑 때문에 을대운이나 이거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을대운이 와서, 을대운은 뭐예요? 이거 상간이다. 자, 상간이 와서 기토를 깨려고 하니까, 경금이 두 개가 있어요. 경금이 하나만 있었으면, 이 사주는 이때도 좋아요, 이때도. 경금이 하나만 있었으면 을목이 들어와서 경금과 합을 함으로써 기토가 살아납니다. 기토가 손상을 안 입는다. 기토가 뭐예요? 정관이 손상을 안 입는다. 이 말입니다. 정관이 손상을 안 입을 텐데, 이 경우는 경금이 둘이야. 경금이 둘이다 보니까 을목이 대운에서 들어와 보니까 경금은 을목을 절대 못 날려요. 합의 관계. 여러분들이 합을 이해를 잘 못하면요, 항상 사주 판단하는데 실패합니다. 을목이, 물론 우리 오행상으로는 금금모 할 수 있지만,
오행을 떠나서 이 두 사람은 간 합의 관계예요. 간 합의 관계. 합의 관계에서는, 합의 관계에서는 을목을 절대 못 만든다. 절대 못 만든다. 자, 그러면 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을목 입장에서는 들어와 보니까 경금이 두 개나 있어. 을목 입장에서는 이게 정관이잖아요. 그렇죠? 을목 입장에서는 경금이, 경금이 정관인데. 내가 정관이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합을 할 텐데, 와보니까 얘도 나하고 합을 하자 그러고, 이 시간의 경금도 나하고 합을 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합이 되냐고. 합이 안 된단 말이야. 합이 안 되니까 결국은 뭐냐? 운에서 들어오는 거는요, 꼭 자기 몫을 하고 나가요. 합이 안 되니까 을목이 들어와가지고 뭘 하느냐? 둘 다 합이 안 돼. 그러니까 이 기토를 깨는 거예요. 여기서 상강 경관이 일어납니다. 상강 경관이. 상강 경관이 일어나니까 그동안 부동산 사놨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법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해가지고 아주 골치가 아파가지고 여기 이 대원에서 엄청난 파란이 짓게 됩니다. 물론 전 재산은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재산에 한 뭐 그동안 불어놨던 재산이 상담했는데 그 재산의 거의 한 70%가 날아가버렸어요. 70%. 이때 장관이 감옥 가거든요. 근데 감옥은 안 가고 감옥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다니고 했던 최소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정관이 묶이면 뭐라 정관이 묶이거나 정관이 그걸 당하면 관제도 온다, 소송도 부른다, 또 감옥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감옥, 그 다음에 사고, 손재. 반드시 나쁜 눈에는요, 재물 손실을, 나쁜 눈에는 재물 손실을 수박 따라와. 재물은 따라온다. 재물은 따라온다는 게, 재물 손실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쁜 눈. 그 다음에 재해. 그 다음에 건강문제. 건강상.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고수에 보면 상강 경관이 오면 우환이 백출한다고 그랬어요. 백출. 백출이 뭐예요? 100개로 나타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환이 100개가 나타난다는 뭐 정확하게 100개라는 의미는 아니고 옛날 사람들 표현을 하면 그 정도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을대운에 엄청난 파란을 줍니다. 자, 59세 이제 이게 병대운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금년부터는 뭘 바뀌냐? 이 재격으로 변재격으로 병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 나가 이 사람이 지금 그동안에 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또 다시 이제 세무사 사무실 간두고. 지금 부동산을 해볼까, 부동산 감소 해볼까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제끼 경우에는 또 뭘 하고 싶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사람도 대단히 머리가 좋죠. 편인을 쓰거든. 편인을 쓰고. 정관격이는, 정관격들은요, 또 좀 융통성이 좀 약간 부족합니다. 왜? 쪽팔리는 것이 일어납니다. 남한테 명분이 있어야 돼. 내가 명분이 없는 일은 잘 안 한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명분이 있는 일을 하고 싶을지 명분이 없는 일을 잘 안 한다고. 그리고 좀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의리를 중시하고 명예를 중시합니다. 명예를 중시하고 또 격이 정관격들은 성격이 격에서 나타나거든요. 성격이 그 사람 성격이 격에서 나타나요. 격이 정관격들은 남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상적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법과 질서를 위반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위반하는 경우도 어쩌다가 있기는 있지만 대단히 자기가 양심적인 가치를 느끼면서 해요. 그리고 정관격들은 좀 친구들도 다양하게 안 삼아요. 보면 정관격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친구들 많지가 않지만 또 삽니다. 그 다음에 다소 내가 힘든 면이 있어도 참을성도 있습니다. 참을성 못 참고 버리지 않습니다. 참을성도 있고 혹시 밀고 나가는 그런 그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를 통해서
목이면 다 좋고 목우는 다 좋고 하우는 나쁘고 뭐 이런 개념으로 사주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립니다.